안녕하십니까. 여주시청 홍보팀장 김경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여주시청에 우리 참석하여 주신 정론 디필의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주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흥덕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충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여주시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여주민 여러분, 오늘 제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이렇게 기자분들을 뵙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후보 시절에 많은 시민들께 많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개 행정을 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주시 행정을 모두 공개하면서 시민들이 괜히 오해하고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자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인 뭐 간담회나 이렇게 통해서 시민들이 궁금하신 사항, 또 기자분들이 궁금하신 사항 솔직하게 다 답변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너무 좀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정신없이 시간을 갔는데요. 먼저 많이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런 기회를 꼭 갖도록 하고 또 그 안에라도 특별한 이슈라든가 또 기자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은 언제든지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주시장에 취임하면서 오로지 여주시민 행복 또 여주시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주의 많은 상황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또 시민 여러분의 말씀도 많이 듣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몇 가지는 담당되실 과장들이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저에 대해서는 어떤 거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든가 또 여기 있으면은 별도로 또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하거나 또 잘못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과감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사람이나 또 잘못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고치면서 열심히 여주시민들께서 일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첫 번째 이렇게 뵙는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여주시민들과 행복해 주시도록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 국가 흥덕타운 관련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되는데 혹시 거기에 갈등 관리 전문가가 계신가 그런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네, 있습니다. 저희가 각계 분야의 전문가, 뭐 대학 교수 이런 분들 모셔서 아까 우리 부회장 하시다는 갈등 부회장, 부회장, 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갈등 관리에 관련해 갖고 혹시 뭐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석사학위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 저희 요건에 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예. 이력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해 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 그럼 여주시 내의 공무원분들 중에서 혹시 갈등 관리에 관련해 갖고서 현재 교육을 받고 계시나 뭐 이런 분 많나요? 공무원들이 갈등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죠. 그러면 그분들 혹시 여기 공무원들 두 분 계신데 네. 그분들도 거기에 같이 연구를 되시나요?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주민 갈등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후라도 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아마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뭐, 다음은 노회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면 나중에. 아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지금, 저는 먼저 이런 거 하기 전에 이제 언론인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먼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했더니 오늘은 첫 번째가 그냥 시에서 정했나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 사항 외에도 뭐 어떤 걸로 좀 말씀하세요. 어차피 그러면 마이크 잡았으니까 네. 우선 그 가축분뇨 관련해갖고 네. 그 여주시하고 여주축협하고 1인 200톤에 대한 공동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걸 다 설치하게 되면은 이후에 판매도 되나요? 네. 판매도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진행하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왜 여쭤보냐면요. 혹시 세 개 부지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여기 여주 같은 경우에는 출전 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기 판매를 하게 된다면 현행 법상 사실 공공한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생산 녹지에는 힘든 상황이라 혹시 그런 것도 검토가 되셨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그럼 다 검토하고 이게 이런 시설을 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지 이게 합법적 자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논외로도 한 가지만 보여주고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은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여기 이전 그 여주 본지 여기서 취소할 계획을 갖고 우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주시의 입장과 주민 지금 현재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용인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해서는 수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주시장에 취임하고 이제 업무를 보고 받고 좀 나중에 이제 정확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2020년도 최초에 노인 SK에서 하남시에서 공공수를 취소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남시에서 반대를 했고 또 하남시에서 취소하기를 또 우리가 팔당호 지역가 물값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값이 이제 통당 170원인가 그래가지고 한 350억 정도 내리고 있는데 SK에서 그거를 여주로 이제 선회를 한 겁니다. 여주로 선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좀 직접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냥 각 치과사에서 자기들 의견만 제시를 했고 전반적으로 이게 여주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검토 안 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SK에서는 여주시 그냥 여주에서 물 가져가면 되나보다 이래도 취임하는 거고 제가 취임하고 그제부터 이제 그런 여러 정확하지 않은 거지만 그렇지만은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좀 약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대만강에서 하루에 21만 톤 정도 취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5만 톤은 이제 여주시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SK 이천에서 이천 하이닉스에서 가져가고 이천 시민들 또 오리맥주 다 이런 데서 매주 발전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57만 3천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갔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남한강을 지금 남한강 때문에 시지를 조절하려고 규제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큰 용수를 가져가고 우리 여주에는 상생한 만한 방안이 없다 그런 걸 확인했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걸 염려해서
지역하고 밖에서 상상하는 합의를 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 들어갔더라고요. 안성은 여주에서 가져간 물로 인해서 사족을 하고 그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방문하는 조건으로 안성시장은 SK하이닉스, SK공인반도체, 또 거기 관련된 기업, 용인시, 경기도 이렇게 상세한 방안을 협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안성에서 주장하는 건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주는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없고 SK에서 그런 거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상생한 건지.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당시 우리 지사님께서 간담회를 만들었는데 여주 이천, 안성, 용인 도지사님께서 거기서 제가 이런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이제 중앙부처나 경기도 SK에서 다시 이제 여주를 보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었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여주 시민들이 이기주의다 새로운 이중호 시장이 오더니 뭘 바래고 하는 것 같다 뭐 굉장히 험한 말을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언론에 공포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용을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 자체적으로 다 상세면을 만들었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분노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는 어쨌든 국가 발전이나 뭐 이런 뭐 국민도 발전이지만 이런 걸 위해서는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여주시민이 시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0년은 지난해가 3,800억의 지방세를 SK에서 냈다고 했고 또 용인시의 그 반도체 공장이 다 완료되면 매년 1조 원 이상의 지방세가 여주시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여주시민 뭡니까? 그래서 이제 김성규 국회의원도 중앙부처에서 이제 상세한 방안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제가 주장을 하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관심을 갖고 SK에서도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저희는 일반 뭐 다른 것처럼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SK에서나 경기도에서는 좀 상생 방안을 제시해줘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규제 완화를 제가 목소리를 크게 외쳤는데 이게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 동부권 지역에 있는 시장 분들과 국회의원들은 법 개정을 요구를 하는데 지방에 있는 이런 민원들은 적극 반대합니다. 제가 성장관리법을 바꿔달라 이걸 하고 여주의 공업용지가 지금 6만 평방미터 이상은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30만으로 올려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앙부처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들어가서 사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주에 30만까지 공장을 지켜 해주면은 지방에 있는 공장이 누가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많이 한다. 국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는 여주 시민이 크게 한 목소리를 외쳐봤다. 여주도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사는 거를 좀 들어봐달라는 목소리를 외쳐봤다 이런 걸 이제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시행 규칙이라든가 중앙정부 지침 같은 거 일부 개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소관이 이제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관련 제안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특별대책지역이지만 우리가 하수정말 처리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고 가만히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반드시 우리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게 이제 정리되면은 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주셨죠? 네. 네. 다음은 순서가 있으실 거든요. 로컬 경기 화진구 기자님 하시고 이상호 기자님 답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구 기자님. 예. 물류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물류센터 조성은 기획되는 점이 있는가 하면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근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경우 교통, 소음, 분진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여주시는 물류창고 개발로 인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물류시설 조성 경우 여주시 경제적 효과가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에 기획되는 고용 창출 인원은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다음 두 번째로 지방세 수입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물류창고 조성 후 문제점 사례입니다. 제가 여주시 대신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면서 이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이 컨테이너 차량이 다수 막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주시 및 경찰서에서는 대신면 소재지를 컨테이너 5톤 이상은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이 외곽으로 또 다녀야 되는데 외곽으로 다니는 도로 현황을 보면 컨테이너 차량이 사실적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지역자로 구분 도로가 있고 옆에는 차량들이 불법 주차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여주시는 앞으로 74개의 물류 창고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여주시는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이제 물류 창고를 운영 중이거나 가 진행 중인데 70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뭐 또 추가로 하고 막 이렇게 뭐 토지를 구입한다 이런 가정하면 한 120건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류 창고를 여주시에서 허가해 줬을 때 저는 정말 잘못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한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진행 과정을 이제 검토해 보니까 물류창고 하나 가지고 그것만 검토해서 여러 가지 뭐 도로라든가 현황 이런 걸 따졌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소규모 시설로 하고 난 것은 하나가 모여서 둘이되고 셋이 하나가 이랬는데 큰 차원에서 뭐 도로 계획을 봤었는데 그렇게 못 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가에서 운영 중인 거는 우리가 다 도주해서 저 도로 개선해 주고 뭐 지금 말씀하신 뭐 확장해 주고 이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시행하고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허가 문제를. 그래서 지금 아까 과정과정이 보고한 대로 우선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도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용역을 이제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뭐 걱정되는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이제 가남 뭐 신성리 쪽 그다음에 대신 그 장풍 이런 쪽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지시켜서 이제 더 이제 교통의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은 일반적으로 지금 뭐 안정된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근데 안심노동 뭐 이런 거에서 그런 거는 도움이 되는데 여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대도시에서 되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류창고 과연 여주에 보탬이 될 건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서서 유치해야 될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방세는 제가 얼마가 들어올지 예상은 안 해봤습니다. 그 지금 알 수 있나요? 잘 모르죠. 하여간 이것도 뭐 보탬을 되긴 될 텐데 그렇게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다만 그래서 이게 물류단지로 하는 게 있습니다. 물류단지 계획하는 게 몇십만 평 이상 하거든요. 단지로 조성을 하게 되면은 인근 마을에 부족한 기반시설도 하고 또 그 중요 도로까지다가 다 도로 개설을 그 사업자 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하려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신면 쪽은 대신면 쪽 다섯 개가 이렇게 지금 뭐 허가 났던 운영 하고 이제 계획이 있는데 거기도 도로를 다 검토해보니까 어차피 이제 연소재지 정말 못하거든요. 거기는 큰애 농지 시켜기 때문에 가상 교차를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물류 창고에서 가상 교차로까지 들어간 도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지역을 뭐 선형계량도 필 거고 인도가 없는데 인도 만들 거고 도로 쪽은 도로 넓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이제 예산이 얼마 되는지 뽑아보지만은 우선 저는 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킬 겁니다. 100% 부담을 다 시킬 수는 없죠. 우리도 부담을 하고, 뭐, 지방도 같은 경기도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할 거다 말씀을 드리고, 그, 가남 신성리 쪽에가 제일 좋은데, 거기는 아예,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새롭게 도로를 낼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물류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검토가 끝나면은 정말 시민들한테 아무런 불편이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뭐 허가를 해줘야죠.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금천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지역을 과감히 막을 거고 지금 이제 저희 여주시에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한테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통의 문제 있으면 화가 못 해준다. 대신에 교통의 문제가 없는 4차선 도로 주변에 하든지 IC 주변에 하든지 이런 것들 공동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 그런 취지로다가 이제 물류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허진구 기자님이 답변 되셨죠? 다음은 그 경기 미디어 신문 이상호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주시청 이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에 우리 여주 군부터, 군 시절부터 이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비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전을 못하게 된 이유 중에 여주 시 관내 중에서도 이 근처에 집값 변동이라든지 이런 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시전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 잘 안 됐던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전 집행부가 여주 역사의 교육 단지를 만들어서 초등학교도 운동하고 교육청도 운동하고 그래서 여주의 교육, 자제 교육 때문에 사교육에서 여주로 이사 올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공론화를 하면서 각급의 대신 이유 중에 초등학교를 구매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좀 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관리 처분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여주 지원청인지,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인지, 아니면 교육부인지, 어디서 지금 이게 잘못돼서 계획이 시장에 들어와
서 보시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론을 합니다. 그럼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내용은 대충 아시다시피, 이제 시청 이전 문제는 어쩌고야 됐죠. 저도 제가, 여기 처음에 도시과장 할 때, 그때도 이제 시청 이전 문제를 제가 실제로 업무 담당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넘었죠. 뭐. 그 전부터 이렇게 시청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치단체장들이, 과감하게 어쨌든 결정을 못하고 차일 핀 이유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주 시민 전체가 불편하게 된 겁니다. 저는, 지난번 이제 2018년 선거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시청 이전은 급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시청 이전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난 여기다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도 절대 안 된다고 그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고 시민들이 적정 위치다 하고 정하는 데다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추진했었고, 그 대상제 지금 이 자리에 포함된 겁니다. 이 자리는 여주시 지금 청사 부지는 지금 2,4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2,400평이 조금 안 되고 여주 초등학교 부지는 2,700평이 조금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시장님은 지난번 18년도 선거 공약 때 이 자리에 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이제 자기가 공약을 만들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다 어쩌면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 분석도 안 해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되니까 생각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 설명한 데다가 여러 절차를 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주 초등학교가 만약에 매입이 가능하다 했으면 이 자리에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민선 7기에서 여주 초등학교를 역세권으로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여주시에 내가 이제 여주시에 매입을 해서 청산을 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에 올라가서 승인금이 사안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여수초등학교 부지는 향후에 이렇게 교육 관련 부지로 활용해야지 시청 이런 거는 자기들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못 하겠다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우리 저 교육감님 뵈러 갔었거든요. 교육감님한테도 이제 여주초등학교 운전을 빨리 좀 해주십사 하고 또 그리고 중앙분교 해결되든지 전통을 장한 이래가지고 그거라도 이제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아주 완강하더라고요. 그걸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육감님은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다가 교육부 차원에서 해교부지를 매각은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거기서 결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 전 시장님은 이제 그쪽 시청 우측에 있는 분들도 막 상 사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관돼서 하시겠다 뭐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이제 뭐 지금 정지 빌딩 같은 건 전혀 안 팔겠다 뭐 그 당시에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전시 시장님과 무슨 뭐 문화예술교로 인도교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든 또 저는 이제 제2 여주교를 발달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런 교량이 건설되면은 지금 2,400평에서 1,000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제 교량 시적부, 뭐 종점부 쪽에는 뭐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해서 그러고 남는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자리가 안 된다. 그런 결정을 내렸고 어쨌든
걱정하시는 게 시청이 이제 딴 데로 가게 되면은 구도심이 많이 이제 등재가 그 어려우실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은 어쨌든 제가 빨리면 11월 말 어쨌든 금년에 결정이 되면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가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극장 치다라만 그 부지를 다시 어떻게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구극장 부지, 그 다음에 지금 경기실 그 우리가 내비놨죠. 그 부지, 하리 진실한 부지, 그렇게 이왕에 꺼내놓은 그런 부지를 활용을 해서 구도시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주겠다. 그리고 좀 저는 그걸 활용해서 시내에 거주 인구를 더 늘리는 데 역정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건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되셨죠? 네, 잠시만요. 저에게 지금 접수된 그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동국 기자님, 그다음에 김연일 기자님, 조혜영 기자님 이렇게 세 분이 들어와져 있어서 일단 세 분 먼저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 기자님 먼저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래하는 것은 이동욱 기자입니다. 취임 매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강연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님께서는 그 베니상을 받으셨는데 베니상을 예. 베니상에는 여러 가지 맞는 음식이 있겠죠. 즉 100일 동안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여러 일을 하셨는데 그 일 중에 정말 잘했다 한 가지를 좀 선택해 주신다면 좀 덧붙여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주시장 정말 하려고 10년을 준비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동안 싸우는 공직 생활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주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시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매일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상의 시장에 당선되고 지금 뭐 100년이 지났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 10년 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취임하는 날부터 정말 거리낌 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이게 여주시를 위한 거다, 여주시민을 위한 거다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은, 정말 과감하게 거리낌 없이 했고,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 뵈도, 제 소신을 간단히 밝혔고, 여주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주시가 제일 필요한 게, 정말 인구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노인 인구가 거의 24%에 육박하고 또 태어나는 인구가 채 500명도 안 됩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이런 속도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인구 늘리는 게 써야 되겠다. 뭐 외지 인구를 여자 사시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젊은 어른들이 여기 와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제일 잘했냐고 이제 뭐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동안에 많은 여주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이 친구가 시장이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발표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시민들이 시민을 받아서 뭐 밀어붙인다랄까 하여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저는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좀 더 어려운 시점이더라도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동안 시장님들은 왜 이런 걸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일 먼저 시장 되고 나서 나 한 번 더 해야지 네 마음이 앞섰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많이 물어보고 간담회에서도 어르신들도 뭐 한 번 더 해도 두 번 해도 세 번 해도 시작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 번 더 해도 두 번 더 해도 생각 안 하겠습니다. 오로지 그냥 닥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시민들이 야, 저 사람 일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 더 해야 좋겠다 이런 말이 드는데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각오로다가 항상 여주시 행정을 이렇게 이끌고 오고 또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씀들은 뭐하지만은 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여주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하는 일만 열심히 할 계획이다. 또 그거를 제가 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천 시민 답변 충분히 되셨죠? 이어서 전국대회 김희열 기자님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료단에 관한 질문이겠습니다. 전 현행교에서는 그 물류 허가할 때, 인허가할 때, 본전 주소를 원전에다가 유치할 수 있게 했고, 그 정책을 또 내는 게 있어야 되고, 어느 시점에 이게 수급원이 좀 문제상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전이 원래 같이 들어오는 수입자하고 직결된 문제에서, 아까 전에 진행이 말씀드렸듯이, 고용의 효과를 좀 미비하다고 했으니까, 수입자한테 학세, 확대할 수 있게끔 본점을 러지에 유치하는 조건으로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떤지 말씀드리고요. 또는 이 시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시청은 어떤 후렴 방안이나 구체적으로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후렴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그 주역 주문들의 공감하는 사항이고 세부장하고 그런데 시청이나 축산 본점을 그 처리하기 확정이 됐을 때 지금은 그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없지만, 막상 합격이 되면, 축산단위가 되는 몇 동네, 천재대 분명히 괜찮은데 몇 동네에 반발이 나오고, 시청이 또 이해를 확대되면, 주변의 여기 상권에서 반발이 나오는데, 이런 반발을, 그전에도 반발되는 시도하자고 불러주고, 못하는 게 있었습니까? 축구자도 선정을 했다가, 인근 동네에서 몇 동네가 못하고, 이런 걸 전체로 하지 않고, 계속 해실 추진을 하실 의미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예. 그, 물류하는 분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본사를 여쭤볼 수 있는지, 그건 뭐, 각 회사마다 이렇게 뭐, 다른 사정이 있는데, 그런 걸 허가 조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충분히, 뭐, 여쭤보도록 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축산 분뇨 처리장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말씀하신 이제 동네 주민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특히, 북내면 이제 그, 가정미품들이 뭐 단체로 저한테 오셨었고, 그리고 저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저희 동네 앞에도 이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세종대학원 이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그럼 뭐 이제 그분들이 와서 세종대왕관 이자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다른 분들은 야 여긴 안 돼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야 차가 앞으로 지나가면 냄새도 어떻게 살라고 했느냐 절대 안 된다 시장 누구라도 뽑은 이만이다 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고 이런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걸 다소 주저해야 하는데 그럼 어떡할 겁니까? 네? 그럼 대안을 내보세요. 내 집 앞에 안 되면 설치를 해야 되려고 공감을 하지만 내 집 앞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욕을 하고 제보를 해도 되고 그래도 뭐 설령 시장을 법적으로 내쫓아서 제가 확정되는 날까지 저는 이제 할 겁니다. 결정하는 과정을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듣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지만은 결정이 되면은 저는 그냥 죽어도 할 겁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여기 축산과장도 계시지만 제가 누차 말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공모 신청 들어오는 거는 자기 마을
주민 특수이자 이런 게 동의해서 들어오시는데, 이제 축사 분류와 저희 차량이 지나가는 동네분들은 이제 동의를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그분들이 이제 항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어쨌든 결정되면 뭐 꼭 할 겁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그 지나가는 마을에 대한 어쨌든 뭐 이런 수건 사업, 그 보상 차원에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67억 얘기했지만은 장기적으로 뭐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더 그거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그 세종대왕면 주민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반대 많이 하셨잖아요. 내양리 이쪽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좀 그랬어요. 결정되면 할 겁니다.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소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반대하고 대모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시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주민 축구인 처리장도 그래서 이제 뭐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축구인 처리장은 이제 공모 신청한 데도 그래가지고 그 절차를 이제 안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갈등 요인이 조금 있을까봐 이렇게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시청 이전을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따라 시청 이전이 결정되면은 반대나 무슨 뭐 얘기해도 결정되면 그냥 끝까지 이렇게 진행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되셨죠? 죄송한데요.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시성에 관심이 많으신 건 아닌데, 지금 경기 TV 종합뉴스 조혜영 기자님, 인천대교 홍성민 기자님, 경기일 뉴스 한철정 기자님 질문 순서가 들어와져 있거든요. 오늘 지금 앞으로 있을 그 세 분 기자님들 질문으로 오늘 그 브리핑에 한 건에 대한 그 답변을 하고 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에게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혜영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임 100일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하신 그 주요 사업이라든가 뭐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민선 8기 행복 도시 시장 여주라고 슬로건을 내셨는데, 시설 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뭐 좀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시장 추진하면서 꼭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청사하신 주문제 축사분들 처리장님도 좀 주차 말씀드렸고, 또 지금 그동안에 민선 7기부터 쭉 이어져서 여러 가지 정책을 들어주셔서 함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저는 좀 속도를 좀 빨리 낼 기회입니다. 모든 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내용을 시민들께 충분히 알려서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 운영 방향은 말씀드렸지만 저는 행복도시 희망도시 만듭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희망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시정을 이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방면을 두다가 이제 시민 행복을 위해서 많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주시는 노인과 교체하고 있고,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그런 친화 도시, 노인들이 좀 행복한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려고 노인들에 대한 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라든가, 노인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업, 가정, 뭐, 이렇게 좀, 공동시설, 특히 학교 부장 같은 거, 신학하시는 거,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여주시가 젊은 청년들, 특히 젊은 엄마들한테 의견을 많이 안 들었다고 생각을 들어요. 젊으신 분들하고 소통은 좀 부족했다. 저는, 젊은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 있습니다. 여주시 우리 농업, 농업하시는 분들도 젊은 영농인들하고 만나서 얘기 듣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그런 여주 농업 발전에 대해서도 좀 귀를 들어서 젊은이들의 의견을 많이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시장은 뭐 지금까지 향후 같이 꾸준히 하겠지만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특히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을 드렸죠. 네, 이어서 이천일보 홍성열 기자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여주 세종문화재단 이순열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문화예술 전문가로 지금 전해져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첫 시험 때가 이제 오공나무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이제 열린 행사로 해서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포함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주시의 문화와 관광, 특히 강조를 하셨죠. 그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세종문화재단 운영과 함께 시장님의 여주시의 문화와 관광에 관련된 구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여주시에서 공직 생활할 때 신설사 국민 영감인지 개발사업을 거의 저 혼자 했습니다. 그때 2급, 8급, 7급까지 그전에 계속 있었는데 그때 저도 아무것도 몰랐었죠. 근데 이제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되는 여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게 제가 그때 부산에서 신역사 금융원지 금융원에 이런 계획을 제가 세웠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스스로 창피해요. 야,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주는 관광을 많이 외쳤습니다. 당시 자체장들이. 그렇지만은 제대로 된 관광지 하나 못 만들었고 제대로 된 관광 상품 하나 못했습니다. 제가 이 원인을 이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이 관광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다수 경험을 해보고 이런 걸로 공부했었고 이런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는 좀 이런 관련의 전문가가 많은 있는 그런 민간인이 이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세종문화재단을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문화보다도 관광에 더 이렇게 전문가를 더 연구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오던 관광 상품 개발, 관광지 개발 이런 거를 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알아보고 그래서 유치를 하도록 할 거고 지금도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여주 시장 뭐 주문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떤 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문화관광재단에서 이제 검증을 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엊그저께 이제 그 이순열 이제 재단 이사장님 선출해서 임명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보니까 우리가 그 14분인가 이렇게 임명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나 관광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심사위원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 듣고 보니까 여러분 역할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세종문화재단에서 그걸 하도록 할 거고,
문화의 반대, 문화는 지금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문화, 세종문화재단에서 한 일이 과연 여주시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뭐 시내에 무슨 뭐 책방으로 뭐 무슨 뭘 만들라는 말을 했더니 가서 꼭 관람하고 부동산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수십 번을 가봤는데 그때 좀 예산이 안 가는 쪽도 많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조금 왔지만은 문화 관련 축제도 이제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이었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좀 정비를 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 고급나라 축제, 도산의 축제, 여주에서 제일 유명한 축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사에도 이제 이런 거는 좀 실제로 고급나라 축제는 농민이 주관하는 도산의 축제는 도인이 주관하는 게 만들겠다.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거는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이제 예산이 그쪽에 편성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축제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곡을 받아보니까 이게 뭐 특색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접속을 해서 제가 좀 그걸 뭔가 다시 찾아보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번에는 그냥 그전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그들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되면은 좀 더 좀 색다른 진짜 그거에 걸맞는 그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답변 주셨죠? 이어서 경기원 뉴스 한철천 기자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 뉴스 한철천 기자입니다. 저는 아까 투석의 시설 작가들도 말씀하셨는데 SK하이닉스 공업연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수구에서 출신해가지고 메인가지한 37km 정도 된답니다. 여주시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부차로 허가 나온 게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국민 의견 수렴이 될지, 수명의 어떤 게 있었을지, 요거에 대해서 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SK 용인을 가는 게, 수정관은 왕대리에서 거기서 취수를 해서 부양리 그 지방도 있죠. 백성리 부양리 쪽에서 저기 저 세종대군 소재지로 나오는 그 지방들을 통해서 2천만 국도 타고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구간은 거의 한 4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선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항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전반적으로 여주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거의 생략돼서 이렇게 진행됐다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이렇게 용인에서 가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허가 사항이 이제 도로 분차 그다음에 지금 그 취수해내는 위치가 거기가 홍수 관리 구역이에요. 그래서 홍수 관리 구역 에 대한 허가, 그 다음에 이제 국고부지 같은 데를 통하는 이제 뭐 그런 공유재산 관련된 허가, 그 다음에 농지를 지나가니까 농지 구간에 대한 그런 허가 이런 것들이 잠깐 남았는데 일부는 뭐 처리한 게 있더라고요. 처리를 했고 처리 안 한 거는 지금 도로부착 시민 같은 것들도 뭐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홍수 관리 구역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전용화입니다. 전용화에 대한 거, 그거 두세 가지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정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해결 때까지 허가해 주지 말라. 우리 직원들은 허가 안 해주고 나중에 지게 먹을까봐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절대 이걸 이유는 지게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고, 어쨌든 제가 이거를 뭐 쓸데없이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해야죠. 뭐. 그런데 좀 우리말 좀 들어주고 우리한테 좀 우리 여주 시민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정책을 써서 그런 거를 좀 해서 3선 방안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이걸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용인에서는 여주에서 허가 안 해서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뭐 다 뭐 결정됐다고 하던데 용인에서 지금 거기 한 100만 평 되는 토지를 다 내는데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60%나 70%나 그렇게 동의를 받든지 매입을 해야지 나머지 땅을 반대해도 토지 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토지 수용을 하려면 중앙토지위원회까지 가는 이 시간이 이게 뭐 금방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차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적으로 거기서 공사 착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그냥 여주에서 한 번 안 해줘서 이렇게 압박하지만은 거기서도 용인시에서도 아마 그게 절차 이행하고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저희도 이제 어쨌든 이런 거 상생방안 협의 완료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언론에서 얘기처럼 우리가 일부러 발목 잡는 거 아니고 우리도 충분해서 상생방안이 현재로 유력할 거고 좀 SK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 수는 따랐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다 요구하는 상태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수급해지는지 답변을 받아서 우리 이제 지금 시민들하고 우리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할 겁니다. 아까 양해를 구한 것처럼 지금 들어오신 분이 또 있으시거든요. 사용자 권한으로 오늘 내일 시간을 드리고 네. 지금 손들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저희 시장에 너무 아니 이게 저기 네. 식사 조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식사를 좀 천천히 하실까요? 아니 저기 있잖아요. 아니 걱정이 있을까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꼭 말씀하실 것을 하세요. 저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그 박정원 기자님, 유영수 기자님 두 분만 하시고 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정원 기자님. 그 우리 저 여주 구간이 7.2km인데 용인까지가 40km고 네, 고맙습니다. 저도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좀 긴 질문이 있었는데 그 여주시가 수도권이라도 인구에서 쏠림 현상에 수혜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연구단체는 인구 소멸적으로 여주시를 뽑기도 했는데 그러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거기에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30년 지나서 여주가 없어진다 이런 이제 어느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인구 조율에 우선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여주가 살 수 있게 만들고 젊은 분들이 살려면 다 잘해야 돼요. 뭐 출산 육아부터 뭐 학교 문제 그리고 문화 문제까지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 집중을 해서 젊은 분들 애기남도 살 수 있는 분들 보시고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 저는 이제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일하다가 보면 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렇게 뭐 힘든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여러분들 항상 여주시를 더 세밀하게 봐주셔서 잘못된 것은 꾸짖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언제든지 이렇게 대선에서 정말 여주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참여하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부터도 이렇게 한 두 달, 석 달 남은 시간을 드리는데, 그때는 안건을 미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러면 저희가 그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저도 더 공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재하시면서, 식과제에 갔더니 자료를 안 주더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참모,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다 알려주더라.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도저히 또 법에 대해서 안 되는 건 모르겠지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행정을 해서, 뭐 어떤 한정의 의혹이라든가, 다른 말이 안 되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